Nice game to eat.야. 내 맘대로 세상 읽기. 고품격. 낙연공학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68주년 광복절. 만세! 원래 저희가 좀 이렇게 태그도 걸어놓고 하려 했는데 네. 태그 저기 자막으로 나오고 있네요. 걸었네요. 걸었어요. 네. 그래서 광복절을 맞이하여 광복에 대한 그 광복절을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는 이제 해방된 날이고 네. 일본은 패전의 날이란 말이야. 그렇죠. 항복을 선언한 날. 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같은 날의 느낌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전혀 정반대에 오늘 그 이렇게 저렇게 돌리다가 TV에서 네. TV조선 앵커가 네. 보도를 하는데 저는 인터넷 방송인 줄 알았어요. 왜요? 앵커가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치인들이 이번에 네. 대거 대놓고 다 했어요. 근데 보통 앵커는 되게 중립적으로 네. 드라이하게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막 분노를 하는 거야. 제 정신이 아닌 합니다. 막 이러면서. 결국은 참배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 뉘앙스를 이렇게 풍기면서. 그래서 인터넷 방송인가. 아니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열받는 일이긴 한데 그죠? 뉴스 앵커가 그렇게 한다는 거에 약간 신선했어요. 그래서 TV조선이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 앵커들이 너무 B급이야. 아, 그래도 TV조선이니까 그렇게 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너무 B급이야. 그러니까, 그런 공감을 하는데 네. 뉴스라는 어떤 매체나 이런 거에 있을 때는 그런 거 보통 이제 A급, S급들은 마무리 멘트 한 방, 촌철살이 한 방 딱 찌르고 끝낸단 말이에요. 아, 맞아, 맞아. 그 유명한 아저씨 한 명. 뭐 최유 앵커나 이렇게 딱 마지막에 날카로운 멘트 한 방으로 다 카타르시스를 줘야 되는데 그 뉴스를 저러면서 막 분노를 막 하면 이게 막 뭐라는 제스처가 막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TV조선이 B급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 출연진인데 앵커들이 너무 B급이야. 사장님 살 좀 빠지셨는데요? 똑같습니다. 똑같으시네요. 똑같습니다. 머리 하셨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파마했어요. 그래도 뭐 저희가 광복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국경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광복절 8월 15일 빨간 날이에요. 그리고 나이스 게임 TV는 그런 거 없죠? 없죠. 저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오전에 그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오다가 전화가 눌렸어요. 근데 친구가 받은 거예요. 한 20분 동안 제가 오토바이 타는 동안 계속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너 왜 전화 받았냐 하니까 나 쉬는 날이라서 왜 쉬어? 평일인데? 제 친구들도 오늘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늘 뭐해? 어디서 놀까? 막 그래서 오늘 왜? 왜 놀아? 무슨 날이야? 막 그랬거든요. 우리는 요일로만 요일로만 생각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NLB 그죠? 토요일 철권 철권 NLB 하는 날 철권하는 날 월요일 매치업 그렇죠. 요일로만 살지 그쵸 일요일 클랜 배틀 요일로 살지 며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통장 딱 잔고 확인했을 때 돈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으면 아 월급 들어왔나 보다. 그렇죠. 뭐 월초. 월초 월. 돈이 좀 없다 그러면 월말 이렇게 되는 거고. 돈이 없으면 월중. 월중. 월중에 돈이 없다라는 거는 네. 요즘에 일이 좀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 보통 나이스 게임 TV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통장엔 돈이 많아요. 왜냐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 제가 좀 물러 빠졌네요. 네.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받는데 몇 년 지나니까 통장에 돈이 한 천만 원 이상 모여 있어. 쓰질 못했어 그 돈. 그 돈. 대표적으로 김의중 뭐 이런 사람 있잖아. 아 대표적으로 그렇죠. 네. 강키도 조만간에 돈 좀 모일 거예요. 강키도 돈 좀 모일 겁니다. 네. 좋네요. 예. 네. 재테크를 해주는 회사. 그렇죠. 기가 막히네요. 네. 좋은데. 요즘에 돈이 좀 안 모일 만한 게 인드라. 인드라 방송에서 많이 빠져서 돈 쓸 시간이 많아졌어. 아. 인데라도 돈을 못 쓰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김일분? 일분이도 지금 돈 쓰기 많죠. 아 근데 쓸 돈은 없어요. 그렇죠. 일분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 광복절에 광복절이 갖는 의미.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면서 독립운동을 하신 훌륭하신 분들이 그 노력을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독립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외부의 요인으로 해서 독립이 된 거라서 뭐 어떤 분들은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00% 우리가 자주 독립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서 독립을 했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있었을 텐데라는. 그리고 일본이 요즘에 그 하는 짓들에 대해서 다들 분노하잖아요. 아, 그렇죠. 일본의 우경화 뭐 이런 거에 분노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일베라든지 뭐 이런 걸 하면서 우경화되고 있는 부분들. 근데 정치인들이 대놓고 그렇게 하진 않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 그런 쪽으로 좀 가는 게 경기가 힘들면 사실 그렇게 다 된다고 하더라고. 먹고 살기가 힘들면 자기들이 제일 잘 나가던 시절. 아. 강태 미스로 리방을 빠르게 한답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에도 신경 쓰는 나이스 게임 TV입니다. 그쵸. 한 분을 위해서 그 한 분도 보셔야죠. 네. 리방 공부해. 네. 네. 자, 일단 뭐, 녹화는 계속 되고 있으니까. 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컨텐츠 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기가 막힌 퀄리티로 저희가 네. HD. 이 부분은 다운받으신 여러분들만 볼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 독립이 된 부분들, 일본이 지금 그렇게 되는 게 일본이 제일 잘 나갔을 때가 그런 때잖아요. 아, 그죠. 그때 난리. 세계를 호령하고 러시아 이기고 중국 이기고, 중국 이기고. 세계를 다 이기려고 네. 미국하고 다 이기려고 했었는데 진 거잖아요. 미국하고 1대1 붙었으면 이겼을 수도 있어요. 연합군이랑 붙었으니까 진 거지. 아, 그죠. 연합군이었죠. 예. 네. 네. 연합군이니까 졌지. 근데 그래도 미국은 이겨준 편인데. 근데 뭐 러시아 중국 다 이겼잖아. 거긴 붙어 있으니까. 뭐 네. 아무튼 뭐 워낙 잘 나가던 시절이야. 아, 진짜 잘 나갔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시절의 일본이 거기다 또 뭐냐면 노령화 사회죠. 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비중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더 먹히는 거죠. 그냥 그 투표권은 아이들한테는 없지만. 몇 살 이상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100살, 200살 돼도 투표는 한 표는 똑같이 찍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우경화 하는 게 먹히죠. 그때,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한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 뽑힐 수 있었던 거는 50대, 40대, 50대 이상의 거의 압도적인 지지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 향수거든요. 그때 열심히 노력해서 읽어왔었던 희망이 있었던 뭐 그런 시대에 대한 향수가 분명히 적잖이 작용한 것도 사실 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네. 지금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본도 한국도 살기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좋았었던 시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야지 좀 위안이 되니까 희망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한테는 희망, 그렇죠. 호프. 어쨌든 뭐 이 광복절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금 무거운 얘기들이 많아서 네. 그런 거에 앞서서 어쨌든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독립 아니겠습니까? 홀로서기 독립이라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여기에 친일파들 네. 뭐 이렇게 있는데 친일파가 정리가 안 된 게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차이. 친일파들을 숙청하지 못한 거. 맞습니다. 아, 근데 친일파가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뭐 광복절 하면서 뭐 일제강점기에 관련된 뭐 이런저런 이슈들 중에 놓칠 수 없는 게 친일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진짜 특이한 친일파라고 하면 뭔가 그 어렸을 때 북한 괴뢰군이라고 칭하던 그런 이미지처럼 그런 이미지였는데 익숙한 이름들이 꽤 있어요. 친일파는 기본적으로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친일파들이에요. 친일파의 맞아요. 자손들. 맞아요. 그러니까 친일파를 쉽게 얘기하면 일본 식민지 때 고민을 했겠죠. 이게 간단하게 하면 기회주의자인 거죠. 지금은 일본 줄을 잡는 게 맞다. 일본 줄을 잡아서 거기서 이제 일본에 붙어서 일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땅이라든지 재산을 이제 많이
물려받은 거죠. 이렇게 받은 거를 또 자기 자식들한테 이제 물려주고. 그러니까 가장 논란이 되는 거는 보면은 뭐 박정희 대통령. 그렇죠. 박정희 전 대통령. 이게... 박학기 마사오 오카 네. 뭐 미노루 뭐 이거. 그런 것들이 얘기하는 거가 되게 어렵죠. 왜냐면 늘 말씀드려요. 박정희라는 인물은 빛이 강한 만큼 그림자가 진해요. 네. 그래서 잘한 게 많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그만큼 더 안 좋은 부분들도 굉장히 좀 안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핫한 부분은 아마 박정희, 그러니까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박정희를 친일 인명사전 수록을 했어요. 네. 근데 또 친일 이건 뭐죠?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는 결론 내지 못했다 해서 박정희를 친일 명단에서 뺍니다. 네. 그럼 그만큼 논란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친일파 명단을 만들 때 친일파 명단이라는 게 한 그 공식적인 게 한 대여섯 개 정도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올리는 그 기준이 사실 이 뭐 친일이냐 친일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다른 분들께서 그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친일 안 한 사람이 어딨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명백하게 기준 자체가 하위 관직자나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살아남으려고 했었던 적극적인 사람들 적극적인 친일 행각이 네. 증거가 잡힌 사람들이죠. 고위 공직자 어느 기준 이상으로 하는 그렇죠. 그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들어요. 드는데 그 명단에서 빠져 있어서 논란이 그 됐었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뭐 이 양반은 200년 뒤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정말 말도 안 돼.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을 이룩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입지전쟁인 인물이기도 하죠. 근데 그 과정이나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이나 그리고 유신까지 넘어갔을 때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안 좋은 부분들도 끝까지 아마 200년, 300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박정희라는 인물은 절대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항상 좋다, 나쁘다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끝이 없는 싸움이 될 겁니다. 그 찾다 보니까 유신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던데 그거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유신 정확히 뭐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겠다는 헌법을 바꾸는 거죠. 계속 대통령 하겠다.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있잖아요. 그 왕이네 왕.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한 게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말이 많은 게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든 사람, 초안 만드는 데 참여했었던 인물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말이 있는 거고. 야. 그러면 사실 확 그 뭐야 너무 지나친 생각이지만 위험하지 않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 지금 비서실장이고 이런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글쎄 뭐 알아서들 잘 하시겠죠.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건 사실이고 저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네. 굳이 그렇게 가야 되는가 인물들은 많을 텐데. 그렇죠. 그런 우려를 많이 하죠. 지난번에는 저도 그런 사람을 왜 써야 되냐 국민이 뭐 그런 막 너무 적은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거 조사하면서 그게 더 뭔가 심각하게 느껴진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요. 친일파 명단 뭐 대충 짚어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광복절이니까 안익태 네. 애국가 작곡가 저도 네. 깜짝 놀랐어요. 친일 명단에 이 사람이 있다는 게 유명한데 이분은 깜짝 놀랄만한 인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네. 빛과 그림자인 거죠. 그리고 보면 안익태, 박정희, 장지연 뭐 이런 사람 그 뭐 친일파 명단에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그 김미쪽골에 다던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은 유학파예요 다. 뭐 나라 돈으로 아니면 뭐 자기 집 돈으로 프랑스고 미국이고 어디 보내가지고 진짜 유명한 데에서 교육 진짜 잘 받은 1,000명 중에 한 명, 만 명 중에 한 명 있는 그런 그 지식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도 친일 행적이 있어요. 윤동주 시인도요? 네. 그리고 그 고대, 이대, 초대 총장들 다 친일 행적들이 다 있죠. 그래서 뭐 논란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못한 거죠. 근데 뭐 안익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국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 잘못했던 행동을 했다고 해서 아 서정주 뭐,
네. 윤동주가 아니라 서정주. 예. 네. 제가 윤동주는 윤동주신 아니고 끝까지 맞습니다. 윤동주 정정하겠습니다. 네. 서정주였던 걸로 하는데 서정주 시인의 유명한 그 작품이 뭐가 있죠?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애국가도 사실 저는 이걸 보고 그럼 애국가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과 그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근데 원래 애국가는 있었던 거고 작곡만 한 거거든요. 근데 애국가 그 작곡을 했잖아요. 그 작곡에 대한 것도 표절 논란이 있어요. 프랑스의 무슨 노래인가 같은 그 유럽 쪽의 노래가 표절 논란이 그러니까 논란이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런 게 좀 있어서. 근데 어쨌든 저는 친일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딱 이게 독립이 됐을 때 결국은 우리나라가 소련과 미국으로 반을 딱 나눠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 부분서부터 사실은 애매했었거든요. 네. 하나의 국가로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뭔가를 했으면 당연히 독립운동을 했었던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을 했었던 세력들이 실권을 잡고 친일 행적을 했었던 사람들을 숙청을 해 나갔을 텐데 네. 그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순간에 친일이냐 뭐 항일이냐의 문제에서 빨갱이냐 아니냐 싸움으로 확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죄 없는 빨갱이로 몰아붙여서 다 숙청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숙청하는 과정에서 친일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반공주의자가 되면서 또 그 자리를 꿰차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리고 그 친일파 명단 만들어서 숙청하자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었나요? 이승만 대통령 그때 하지 마 라고 해가지고 그때 뭐 저도 들은 이거저기서 주워들은 거니까 깊이는 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정부를 수립하고 그래서 배운 사람들이 어쨌든 관료 조직이 필요한데 배운 사람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제시대에 그런 관공서에 일했던 간부들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 여기 내용이 좀 있네요. 1945년에 해방 맞으면서 미군이 한반도 남쪽에 입성해서 군정성포 그 다음 외가도 포고령을 통해서 일제시대 때 부역행위를 한 관료 출신 경찰 군인들 대거 등용 이때부터 네. 친일파 세력들이 득세하게 되는데 맞아요. 3년 후에 1948년에 친일파 청산 시도했으나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부 및 내각 구성원의 일원인 친일파의 조직적인 방해로 무산되었고 친일파들이 정권 세력과 결탁해서 반공 투사로 칭송받았음. 잽싸게 갈아탔죠. 친일 세력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이슈는 사실은 공산주의냐 아니냐 이 싸움이었거든요. 네. 공산주의를 간첩 잡아야 된다. 그걸로 확 갈아타니까 세탁이 환불이 확 된 거지. 그죠. 예. 그때는 그게 워낙 중요했어요. 실제로. 그때, 이게 지금, 네. 지금처럼 색깔론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물론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이데올로기가 누가 더 좋은 체제냐는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분단된 초기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공산주의가 그래서 더 낫다라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딱 대립하고 소련 대 미국의 싸움을 어떻게 보면 한반도라는 이 조그만 나라에서 대립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본주의가 우수하냐 공산주의가 우수하냐 테스트. 그렇죠. 테스트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보면 약간 희생된 케이스라고 저는 봐요.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나라가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우리 스타일대로 끌고 가면서 우리나라의 스타일대로 이제 갔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냉전 체제에 그런 이데올로기 싸움에 마루타가 된 꼴이죠. 요 손바닥만한 나라가. 근데 그 당시 어쨌든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게 관료들 친일 때 경험이 있었던 관료들을 이렇게 대거 처음에 섭외해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바로 확 갈아타서 이제 빨갱이 잡아야 된다. 색출해야 된다. 이게 그 당시 공존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존할 수도 있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철학적인 부분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지금 어차피 유럽의 선진국들은 뭐 만들잖아요.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본주의만으로도 사실 완전한 그 철학이 아니고 사회주의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건데 실제 지금 민주주의 자체도 좀 그러니까 예전 그냥 그 오리지널 발효된 그런 거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죠. 사회에 맞게.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도 지금 한참 고민하고 있는 복지 문제. 네. 이것도 사회주의적 요소인 거거든요. 나라가 어느 정도 채워준다라는 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주의에 있어서는 안 맞는 이론이에요. 알아서 하는 거고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는 사회주의적 이론에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빨갱이다 뭐다 지금의 어떤 논리처럼 색깔 씌우기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너무 좀 비합리적이고 안 좋은 거긴 하죠. 그렇다 근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인물이 너무 없고 인재가 없었다 하더라도 나라가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팔렸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래도 친일파는 쓰면 안 됐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죄했었어야죠. 그렇죠. 프랑스는 그렇게 했었으니까. 아예 전부 다 그 단두대 같은 거에 해가지고 다 숙청.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 그런 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집에 돈이 많아서 유학을 시켰겠지만 그 집에 돈이 많았던 것도 우리 사회에서 벌어들인 돈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유학을 해서 돈 벌려놨 그 공부 시켜놨더니 뭐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우리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잡아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밑에 뭐 명단이 좀 있지만 자 그거는 이제 아까 홀스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자립으로 독립을 한 게 아니어서 더 못한 거일 수가 있어요. 프랑스는 자기네들이 한 거거든요. 혁명을. 그죠? 근데 우리는 얻어걸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미사일 잘 만드니까 미국이 Made in USA. 아무튼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을 못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독립되자마자 군정으로부터 출발을 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 지나온 역사를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건 그거죠. 친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 좋아. 어 그래요? 그것까지 인정한다 쳐요.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네. 독립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 후손들도. 아 맞아요. 이거는 좀 수정이 돼야 된다. 지금 어린 친구들은 다시 한번 일제시대 같은 거면 난 독립운동 안 해. 친일할래. 맞아. 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인 거죠. 실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있는 리스트 보면 국가유공자묘나 애국지사묘에 묻혀있는 친일파들이 있어요. 그거 다 파내가지고 대포에다 넣어서 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다 같은 데다. 그거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은 많이 있겠죠. 그거 에이. 시원하긴 하겠다, 진짜. 딱 관 같은 거 다 미사일에 놔가지고 우주로 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데? 좋은데? 시원하긴 하겠네. 뻥 뚫리겠네. 백낙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근데 또 항상 그 친일은 항상 논란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완용처럼 빼도 먹도 못하는 몇 명 맨 위에 제대로 해먹은 사람들 빼고는 그래도 뭐 일제시대 끝나고 이런 또 사회 공헌한 게 있는데 뭐 이런 거면서 계속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사회면 유승준 우리나라 못 들어오게 할 자격이 없어요. 그것도 그렇지. 네. 유승준 우리나라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한국 국적으로 된 자손을 못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친일파는 삼족을 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 쏠 때, 우주로 쏠 때 걔네도 다 같이 넣어서 써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인 사람을 못 만들게 하는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혔으니까 우리나라 민족을 팔았으니까 이런 거 이런 국가유공자묘에 백낙준 이런 사람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친일파 명단이 있어요. 1,005명이었는데 1,200명이었나 1,300명 정도 되는 명단 공식적이 거기에 등재된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1,200명 1,300명 다 넣어가지고 쏴야 돼요. 미사일로 3족 다 3족까지? 센데 네.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뭐 자식은 무슨 죄야. 그니까 그 사람 아, 유승준 자식은 무슨 죄예요?
유승진 자식까지도 못 들어올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국적을 못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 사람들 자식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거기서 재산을 물려받고 그러면서 또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국적을 좀 뺏으면 되겠네. 그쵸. 그럼 돼요. 그러니까 태평양에 쏘든지 알래스카 저 북부 쪽에 쏘든지 하면. 아무튼 뭐 친일 문제는 좀 어려워요. 워낙에 실제 그 주요 일간지들이 다 그런 친일 행적들이 사주들이 친일 행적들이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되게 열심히 막 투쟁하고 싸웠던 사람들이기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확 돌아선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정체가 뭘까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 아, 제가 그 억울한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분을 빼먹었는데 한 분이 계셨었는데 제가 성함을 안 썼어요. 그분이 왜 안 썼냐면 독립운동가였다가 친일파가 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많아요. 네. 독립운동가였다가 친일파 된 사람들 많아요.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 하다 하다가 내 친족들 다 당하고 많아요. 물러설 곳이 없어서 뭐 변절한 그런 게 되게 많죠. 그런 게 되게 그 또 그런 거 있잖아요.